뭐 경제적으로도 돌아올 것이고 마음으로도 역시 풍요해질 것이고 뭐 그걸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 경험이니까요.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88년도에 법무사 이제 와가지고 일지경을 이제 찍어가지고 5,000장씩 A4 용지 하나 그걸 5,000장씩 찍어가지고 법공에 올리다가 지금 이제 30년이 다 됐거든요. 88년이니까 이제 곧 이제 17년 되면 30년째라. 30년째 법공양을 올렸는데 법공양이 얼마나 크게 발전했는지 말도 못해. 그때 이제 한 장씩 종이 한 장씩 법공양 올리던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저희도 사무실에 있는 걸 요즘에 이제 내 방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결국 뭘 하셨습니까? 중생들에게 법공양 올린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문서가 이게 발달이 안 됐으니까 말씀으로만 했어요. 그 현존 대중들에게만 했어. 그때 부처님 말씀이 바로 책으로 이렇게 나왔으면은 어땠을까 하는데 그래도 한 3, 400년 후부터 성문화 돼 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법공양 올린 일이고 또 불교가 하는 일은 사실은 전부 중생들에게 법공양 올려서 어리석은 마음에 빛을 넣어주고 지혜로서 세상 인생을 현명하게 살도록 이치를 알고 인과 이치를 알고 세상과 인생의 이치를 깨달아서 현명하게 살도록 현명하게 살면 모든 문제가 그 속에서 해결이 다 되니까 현명하게 살도록 가르친 것이 결국 부처님이 하신 일이다. 저는 이제 평소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이제 14권을 공부하면서 14권의 이제 얽힌 사연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이제 법공양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또 감사하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뭐 사전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정행, 청정한 행 그랬어요. 이건 뭔 말인가 하니 아주 청정한 행위, 우리 행동, 행동을 어떻게 청정하게 할 것인가. 이건 이제 행 속에는 생각하는 것도 들어있고 말도 들어있고 그래요. 몸으로 행동하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생각과 말이 그 속에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신구의 삼업, 사람 하면 뭡니까? 몸으로 하는 거, 생각으로 하는 거, 말로 하는 거, 이세 가지예요. 그리고 천수경에서도 십선, 십악 할 때, 열 가지 선, 열 가지 악할 때, 결국은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여기에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는 것이 세 가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세 가지, 말로 하는 것이 네 가지야. 그래서 사람이 말을 제일 많이 하니까, 그래 이제, 특히 말하는 때, 유의하라 하는 그런 그 뜻이 되겠죠. 여기서 정행하는 것은 청정한 행위, 말과 생각과 행동 다 포함됩니다. 지수보살의 문법, 법을 물어요. 불과의 삼업이라, 삼업. 세 가지 업 그랬잖아요. 이게, 그때 지수보살이 문수사리 보살은 하사대 그랬어요. 지수. 지혜의 으뜸 이랬습니다. 머리 숫자니까. 그 다음에 문수보살은 뭡니까? 지혜 제일 아닙니까? 지혜. 사리불이 이제 부처님 이제 역사적인 제자로서는 사리불이 지혜 제일이라고 하고 보살로서는 이제 문수보살이 지혜를 담당하는 거야.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상징할 때 문수보살. 그 실천을 이야기할 때는 보현보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특히 환경에서 그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가 으뜸인 지수보살이 또 지혜를 위주로 하는 문수보살에게 물은 거예요. 불자야, 보살이 운하 득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무과실 신의역. 그러니까 과실이 없는, 허물이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 몸의 업, 말의 업, 뜻의 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허물이 없는 거. 참, 우리는, 뭐, 불법 공부한 사람은, 특별히, 어떻게 하더라도 좀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조심해야지, 잘 살아야지 하는 게 뭡니까? 몸으로 행동하는 거, 말로 하는 거, 생각으로 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더라도 좀 남 피해 안 주고, 또, 복이 되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상업을, 하면서 살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불자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거 고민 잘 안 해요. 말 해버립니다. 보십시오. 요즘 말거리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막 말해버리는 거예요. 지 생각나는 대로.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도 함부로 해서 안 돼. 생각해서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니까.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이 전부 일단 생각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생각 떠오른다고 어떤 뭐 그게 들리는 소리가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도 안 하고 그냥 뭐 한 소리 듣고는 그냥 그대로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걸 또 부추기는 사람도 많아. 진실이 아닌 것도 부추기는 사람 많고 또 진실도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과실투성이라 허물투성이라 세상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그래도 이런 공부를 늘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잔소리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구의 삼업에 대해서 참 조심을 많이 하고 사는 편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워낙 세세생생 그 업이 눌어붙어가지고 스스로 몇 번을 다짐하고 다짐하는데도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 말하고 나서는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아이고 내가 말 잘못했다. 또 생각 잘못해놓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행동 잘못해놓고도 또 후회하고 그 후회할 줄 아는 그것만 해도 어딘데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이제 깨끗이 정화가 될 겁니다. 과실이 없는 신의업 그랬어요. 이 과실이 없는 한 말 속에 밑에 아홉 가지가 이 열로 맞춘다고 이렇게 했는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운하 득했어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 불의 신의업. 불의 해가 없는 해가 없는 거. 그게 무과실하고 같은 뜻이죠, 사실은. 해가 없는 신의 업을 얻을 수 있으며. 또, 운하, 득. 어떻게 하면? 불가회. 이건 헐 회자죠. 그 말하자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역시 과실이 없는 것입니다. 불가회. 헐미 없는 그런 그 신의 업을 얻으며. 운하, 득, 불가, 괴, 이건 무너질 괴짜입니다. 무너뜨림이 없는 그런 신의요. 말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뜻은 첫 구절하고 거의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하, 득, 불퇴전, 퇴전하지 않는 신의 업을 얻을 수 있으며. 여기는 이제, 그동안 뭐, 부처님인데 잔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사람 달라졌다고 했는데, 또 이제, 성질 난다고 막 그냥 성질대로 해가지고 도로묵이 되어버리는 거라. 도로묵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퇴전하는 거야. 더 못해져 버릴 수도 있어. 그래, 이제 조금 더 못해졌다가 우리가 병을 앓다가, 낫는 과정을 면밀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조금 낫고는 또 조금 물렀어. 더 못할 때도 있어. 그러다가 또 나. 그래서 또 그 자리에 있기도 하고 며칠간 그 자리에 있기도 하고 혹은 또 더 물러서기도 하고 그렇게 진보했다가 제자리에 있다가 또 물러서기도 하고 또 진보했다가 그런 과정을 쭉 이렇게 겪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가 상승해. 몸이 나아가고 있다고. 우리 수행도 마찬가지야. 사람 되는 것도 조금 더 못했다가 또 이제 나아가고 못했다가 나아가고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길밖에 없다니까 부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잔소리 듣는 길밖에 없다니까 이것밖에 달리 다른 좋은 수행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수행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불이라도 외우고 가나오나 연불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좋은 경전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가능하면 경전을 열심히 보고 또 사경을 하게 되면은 또 깊이 내리에 박혀요. 가슴 속에 더 이제 스며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경을 제가 권하는 겁니다. 불퇴전 신의 역.
을 얻으며 운하 덕 불가 동 가히 움직이지 않는 그런 그 신의 예복을 얻으며 그 다음에 수승한 아주 훌륭한 몸과 말과 생각 아주 그 사람은 몸의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얻으며 또 운하덕 청정한 아주 훌륭한 청정이란 말은 깨끗하다는 뜻과 아울러서 텅 비었다 또는 이제 훌륭하다 훌륭한 신의 위협을 얻으며 그 다음에 운하덕 무염 물뜰미 없는 오염됨이 없는 오염되지 않는 신의 위협을 얻으며 그래 이제 그 사람 행동 말 이런 거 보면 신은 서판이라고 신은 뭡니까 행동이죠 어는 뭡니까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청정한가 아니면 오염이 됐는가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인격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됨됨이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운하 드 지위 선도 그렇습니다. 지혜가 선도가 되는 앞에서 이끄는 것이 되는 신의예요. 뭐든지 지혜롭게 하는 거야. 말도 지혜롭게 하고 몸가짐도 지혜롭게 하고 행동도 지혜롭게 하고 생각도 지혜롭게 하는 거. 지위 선도 참 좋은 표현입니다. 지위 선도. 거기다 이제 줄 거고 별 한 서는 게 쳐요. 지위 선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지위 선도가 돼야 돼. 지혜가 앞서야 돼. 지혜가 앞서서 나를 인도해야 돼. 그 지혜가 앞서서 나를 인도하면 어떤 일을 함부로 그 하기 전에 지혜로 먼저 탁 살펴가지고 하면은 실수가 없죠. 첫째 실수가 없고 믿지는 장사도 안 해. 믿지는 장사도 안 하는 거라 지혜가 없이 다른 사람 뭐. 가게 하나 열어서 잘 되는 거 보고는 그 옆에 또 같은 가게 열면 되겠다 싶어서 더 여니까 그 집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그래가지고 인테리어 하는 집만 돈 벌게 해주는 거예요. 이 동네가 이쪽에서 쭉 저 내려가면서 동네가 거의 그런 동네라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망했네. 간판이 또 바뀌고 또 딴 사람들하고 아이고 또 망했네. 제가 한번 망할 때 최소한 몇천만 원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망했다면 몇 억씩 들어가고 심한 경우는 몇십억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가슴이 아픈 거야. 그 지위선도가 됩니다. 부디 좀 지위선도. 뭐 안 그러거든 그냥 하지 말고 살아 그냥 그대로. 뭐 쓸데없이 좀 잘해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한 지혜가 떠오르기 전에는 절대 행동에 옮기지 말 않는 게 그게 오히려 버는 길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정년 퇴직하면서 그저 퇴직금 몽땅 타가지고는 두고두고 받지 그걸 몽땅 타가지고는 뭘 한번 해볼 게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경험이 있어야지 공무원, 학교 선생, 군인, 배 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스님들 제일 세상에 어두운 사람들 세상이 제일 어두운 사람들이야. 군인도 참 세상이 어둡고 선생들도 또 세상이 어두워. 배 타는 사람들도 또 세상이 어두워. 그 세상에 나와서 뭐 해보면 잘 될 줄 알고 천만에 절대 그거 쉽게 되는 게 아니야. 그 지위선도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그 자기가 안 되거든 남의 지혜라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죠. 조그만 구멍가게도 하나 지위선도가 돼야 되는데 하물며 큰 나라를 경영하는데 나라 경영 주인이 지위선도가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뭐 참하고 말죠. 뭐. 지위선도 신의 이름에 부처님 법문이 이래 좋다니까. 그래 나도 앞으로 그동안 실수한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는 절대 실수 안 하고 지혜를 잘 짜내가지고 해야지 다짐하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문수보살에게 물었어요. 지수보살이 지혜
으뜸, 머리 숫자잖아요. 머리가 제일 위에 있잖아. 사람 인체를 두고 생각하면, 지위선도, 지수, 또 문수, 뭐니 뭐니 해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지혜가 있고야 자비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고, 또 지혜가 있으면 제대로 된 자비를 잘 실천합니다. 그 다음에 불과의 구족이라고 그랬어요. 운하 덕,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요건 이제 마지막에 한번 이제 옵니다. 덕자가 저 밑에까지 새겨져요. 생처 구족. 좋은 국가에 태어날 수 있느냐. 이 뜻이다. 좋은 도시, 좋은 국가. 지진 안 나는데. 뭐, 여러 가지. 생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혼자 힘으로는 불가항력인데, 국가라고 볼 수도 있고 도시라고도 볼 수 있고 지역이라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생체가 구족함을 얻을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종족 구족이라, 이건 가문이라, 가문, 권속, 왕족이니 무슨 예를 들어서 이태계 집에서 태어난다. 그 집안 후손으로 태어난다. 그 상당히 영향이 있잖아요. 요즘은 이걸 이제 그 뭐 돈 많은지 돈 많은 집안 대대로 뭐 그런 집안에 태어나는 거. 그다음에 가구족 하는 것은 개인의 집안이라. 예를 들어서 이태계 후손이라 하더라도 다 그렇게 선비가 되고 다 학식이 높은 거 아니라고. 또 부잣집에 그 선대에서 부자인데 그 집 뭐 후손이 됐다고 해서 또 그 집집마다 다 부자로 사는 거 아니야. 가구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살림살이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왕이 구족이라고 하는 말은 제대로 갖춘 집안, 또 종족도 제대로 갖춘 곳, 그 다음에 생처, 국가나 지역도 제대로 갖춘 곳, 그 다음에 색구족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피부, 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태어나면서부터 피부가 아주 곤란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 그 다음에 상은 형상이라, 상구족. 피부도 그 물론 뭐 병 없는 것도 그 해당되겠고 모든 그 색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색이라고 그렇게 하고 상은 모양 상구족. 그 다음에 염구족 하는 것은 그 사람 사상입니다. 사상. 생각이 얼마나 제대로 된 사람이냐. 참 태어나면서부터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도 많아요. 아주 삐뚤어진 사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에도 아주 뭐 생각이 비틀어져가지고 문제 돼가지고 참 큰일이야. 저 대통령 쫓아내고 더 못한 대통령 나온다고 나는 그거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더 못한 대통령 나온다. 보라고 이제. 계속 그렇게 왔잖아 사실. 계속 그렇게 왔어. 우리 역사가 다 늘 그래. 얼마 안 되는 한국 사회, 한국의 역사, 이승만 때부터 지금까지, 다 그렇다고. 이게 인과응보라, 인과응보. 인과응보라.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그 다음 사람들이, 이게 우리 인과응보니까, 우리라도 잘하자, 잘하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잘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좋은 지도자가 자꾸 나와. 갈수록 더 좋은 지도자가 자꾸 나와. 곡식의 씨앗을 좋은 것을 자꾸 선별해가지고 좋은 것을 하면은 좋은 곡식이 되듯이 똑같습니다. 그래 이제 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해 사상에 따른 어떤 지혜, 지혜의 구족, 행구족 이건 이제 행위. 그 다음에 무해 두려움이 없음 당당함. 사람이 무슨 뭐 사상도 좋고 지혜도 있고. 행동도 좋지만은, 그 다음에 뭐, 아주 사람이 그 쫄아들기 좋아하고, 아주 그 겁이 많고, 그 소심하고 소인배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것도 곤란한 거야.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가문도 좋고,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그래도 이게 무해구족이 안 되면 이게, 그 문제가 많다고요. 세상에 좀 고개 들고 사는 경우는. 그 다음에 각오구족이라 각오, 깨달음. 지혜가 명철하고 깨어있어야 돼, 사람이. 깨어있어야 돼. 이런 것을 완전하게 하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저 앞에 열 가지 물었고 여기도 또 열 가지를 물었어요. 그 다음에 10종 지혜라 넘기면 더 우나 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이요. 승해. 요건 이제 전부 지혜인데 수승한 지혜, 제일 가는 지혜, 최상 가장 높은 지혜, 최승 가장 수승한 지혜, 무량해 한량 없는 지혜, 무수해 무수한 셀 수 없는 지혜, 불가사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혜, 무여 등 더불어 같을 리 없는 지혜, 최고 가는 지혜, 불가량 요건 이제 헤아릴 수 없는 지혜, 무량이나 불가량이나 사실 같은 뜻이죠. 근데 표현이 좀 달라서 그렇죠. 지혜와 불가설 이루 어떻다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딱 10개를 또 이렇게 맞췄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도. 참 환경 아주 뛰어나죠. 그 구성이요. 그래서 이제 인류가 남긴 최고의 걸작이다. 그럽니다. 이 환경은 최고의 걸작.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걸작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가장 수성한 가르침. 이걸 이제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변해가더라도 이 진리의 가르침은 그 변화한 현실에 제대로 적용시켜서 풀질 못해서 그렇지 제대로 적용시켜서 풀면은 이보다 더 뛰어난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도인연력이라 그랬어요. 도를 갖추는 데 대한 인연, 인연의 힘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도를 갖춘다, 무슨 깨달음을 얻는다, 지혜를 얻는다, 공부를 해서 뭐 소득을 얻는다 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인연의 힘이라. 뭔가 하면은 운하 득 인 씨앗이 좋아야 돼. 씨앗의 힘. 우리가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못하고는 차치하고 일단 환경을 공부한다는 사실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최고의 씨앗을 심는 거라. 아주 훌륭한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 의욕, 열정이 있어야 돼, 사람이. 환경을 공부하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고 막 듣고는 던져놓고 또 듣는 것도 왔다 갔다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오다가 뭐 두 달에 한 번씩도 오고 석 달에 한 번씩도 오고 그렇게 열정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는 바가 없어. 용력, 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전부 욕심으로, 열정, 욕망으로 사는 거예요. 욕심 없으면 그거 뭐 살았다고 할 게 뭐 있나요? 그러니까 아주 애살이 많아가지고 한자라도 알아야지 하고 서울 있다가도 그냥 쫓아내려와서 오늘 새 책 돌리는데 얼른 한 권 얻어야지 하고 이래도 해야 그게 이게 공부하는 맛이 나고 사는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자식들 키워보는데 자식들이 아무거나 애살도 없고 무슨 하고자 하는 그거 없던 애 그거 참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용력. 그 다음에 방편력. 방법을 또 잘 알아야 돼. 방법을 잘 알아야 돼. 그 금요일날 공부하는 거 뻔히 알면서 금요일날 약속 잡으면 그거 어떻게 돼. 금요일은 빼놓고 딴 날 잡아야지. 난 하늘이 무너져도 금요일은 안 된다. 이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간다고 또. 다른 일들이 피해가. 어지간한 볼 일은 이 환경 능력에 의해서 피해간다고. 그 다음에 연력, 그 다음에 소연력 두 가지가 있죠. 연력과 소연력. 연력은 내가 연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죠. 인연과, 인과 씨앗과 조건과 결과 이 세 개를 두고 볼 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건, 연입니다. 연. 우리가 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고 하는 거예요. 연어 능년,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인연을 그냥 연력 그리고 그 능년력이라고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옆에 건 소연력 그랬잖아요. 인연 될 바. 공부한다고 환경하러 간다고 했는데 뭐 교재도 시원찮고 뭐 한문투성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친절하게 내가 다 달아놨잖아. 또 최고 좋은 글자로 이렇게
우리 저 아, 불자님이 능력 있는 불자님이 이렇게 편집을 또 잘 해놨잖아. 이 교재 보고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어요. 워낙 교재가 편찬이 잘 됐다고. 그게 이제 소연역들이라. 그리고 또 여기 저 아, 법당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이것도 소연에 해당됩니다. 공부하기 좋은 조건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연은. 연력은 내가 하는 인연이고, 그 다음에 근력 하는 것은 근기, 근기의 힘. 근기가 있어야죠, 또. 뭔가 그 사람이 깡아리가 있어야 돼. 그게 근이야. 그 다음에 관찰력, 관찰할 줄 아는, 살펴볼 줄 알고, 또, 우리가 경을 공부한다 하면, 경을, 그래도, 뭐, 한자도 애써서, 이해하고, 색 있는 것도, 이제, 벌써 몇 권째 이게, 14권째 공부하니까, 색 있는 것도 이제 조금씩 늘고, 눈에 익숙해지는 거, 이게 관찰력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마타력과 비바사나역, 이렇게 했는데, 사마타는 지, 그칠 짓자, 지력입니다. 이게 이제 선정인데, 마음을 안정시켜야죠. 일 많이 잡아놓고, 일 많이 버려놓고, 여기 또, 연락하고, 저기도 연락하고, 이렇게 하면은 공부가 제대로 안 되지. 가능하면은, 공부하려고 생각한 그 시간에는 딱 모든 것을 올스톱 시켜놓고, 조용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 그게 사마타입니다. 이게 그칠 짓자예요. 모든 것을 다 그치. 그쳐놓는 거. 안 그치고 있다가 또 공부하려고 하면 삐리리 하고 울린다. 사마타는 그치는 거예요. 그칠 짓자. 그 지관 하는 거예요. 여기 저, 그, 천태종 사찰에 가면 지관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비발사나라고 하는 것은 관입니다. 요즘 윗바사나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비발사나, 윗바사나, 여기는 이제 비발사나라고 했는데, 요거는 관찰하다. 뭘, 마음을 앞에서, 사마타. 그쳐놔야 마음이 딱 안정이 돼야, 그건 선정이고, 요거는 이제, 비발사나는 관,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야 뭔가 환경 공부하는 것을 예로 든다면은 환경 공부가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글이 읽어지고 이해가 되는 거라. 그게 비발사나입니다. 관입니다. 잘 관찰하는 거예요. 참 아주 중요한 게 나와서요. 사마타, 비발사나.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공부로 생각을 해요. 다음 한 시간이라도 좀 집중해서 뭘 하려고 하면은, 주변에 산만한 것 다 정리 정돈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하면 그 일이, 그 효과가 있고 진척이 빠르죠. 훨씬 빠릅니다. 근데 그걸 주변 환경을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해놓으면 뭐 좀 하는데 1분 있다가 뭐 연락 오고 2분 있다가 뭐 또 생각나면 퍼뜩 일어나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그 일이 진척이 없는 거야. 무슨 일도 그래. 하물며 공부겠습니까? 그 사마타 비발사나. 요거 잘 알아놓으세요. 사마타 비발. 사마타는 지. 비발사나는 윗바사나라고 하는데 관. 지, 관. 선정, 지혜. 다른 말로 하면 선정과 지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보조스님께서도 이 지관 수행이 모든 그런 그 일에 다 해당된다 해서 정해 결사문 들어보셨죠? 고려 때 보조스님께서 불교를 제 궤도에 올려놓겠다라고 이제 원력을 세우시고 전국 사찰에다가 선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정해 결사문이라 그래서 이제 송강사에서 우리가 이 방법에 의해서 제대로 공부할 사람들 모이라라고 하는 그런 선포문이 정의 결사문이다. 그런데 그 앞에 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합하자 하는 뜻이고 공동체를 만들자 하는 뜻이고 앞에 내용이 정해야. 이게 이제 사마타는 정의되고 선정.
안정이란 정자. 그 다음에 비발산하는 해예요. 지혜라. 관이라고 했지만 관찰하는 것은 그 곧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을 그렇게 지관이라고도 하고 정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선정과 지혜. 그 다음에 사유력. 그런 두 가지 힘을 갖춰야 되고 또 사유하는 힘. 거기에서 이제 제대로 사유하는 그런 그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한